형님 앞에. 아침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순식 의원입니다. 민생,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아싸 정당의 길을 걸을 것인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일째입니다. 민생과 경기 협박 리스크,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이 정치 공세로 추경 심사조차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기업도 지금은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WTO 제소, 한미 고위급 인사 접촉 등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과 부품, 소재, 장비 사업,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에서 확인됐듯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추경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국민, 기업, 정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만이 그동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실정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국방부 장관 퇴임 건의안 표결 등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정치 공세로 추경 처리를 반대하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재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지역구인 상주로 내려가 직무유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2016년과 2017년 당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 심사 기간을 20일로 지정하고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 90차례에 제출된 추경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전쟁 속에서도 추경은 처리되었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아싸 정당의 길을 간다면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하여 시급한 민생 문제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도록 동참하는 것만이 책임있는 제1야당의 태도입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즉각 재개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 처리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